뇌절 강글이야. 기저핵. 기저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뇌 있잖아. 대뇌가 있고 대뇌 변형기가 있고 간뇌가 있잖아. 뇌는 3종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뇌가 있고 또 대뇌 변형계. 뇌는 항상 3종 구조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대뇌 변형계. 여기는 뭐 간뇌라고 그러지. 간뇌. 파충류뇌라고 그래요. 간뇌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핵심이죠. 사실은 파충류뇌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뇌하수체라든가 뭐 시상하부, 뇌하수체 시상하부 중에 핵심적인 게 이렇게 있다고. 뇌의 핵심. 그다음에 그 대뇌 변형계는 대뇌 옆에 있다고 그러는 뜻이잖아. 대뇌. 이성을 주관하는 거죠. 사고라든가 뇌는 그 옆에 변형계 있다. 이게 대뇌 변형계. 여기는 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뭐 해마라든가 뭐 이런 거죠. 해마, 편도 뭐 이런 거죠. 이런 게좀 위치하고 있다고. 대뇌 변형계하고 대뇌 사이에 기저부, 대뇌 기저부 있잖아요. 이게 여기 기저부 얘가 핵이 있어. 핵이 대뇌 기저부 아래 대뇌 변형계 정도 있겠죠. 이게 베이젤 강글이야. 기저핵이라고 그래요. 핵이 있어요. 이게 한 5가지 있다. 5개. 5가지의 신경 다발 핵이 있다고. 이거를 좀 이제 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달팽이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 가운데는 이제 조갑이 핵. 창백하다 해가지고 창백. 회색 신경 다발로 되어 있다고. 그다음에는 미상. C자로 되어 있죠. 미상. 미상핵. 여기는 시상하부핵. 여기는 또 흑색질. 흑색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뭐이 정도가 이제 편도가 있고, 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도. 뭐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봤죠. 뭐 기저핵이란 얘기도 처음 들어봤을 것이고, 또 미상핵, 조갑핵, 창백핵, 시상하부핵, 흑색핵. 낯선 용어죠. 그렇죠. 그래도 이 5개는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대뇌 기저부에 미상핵, 조갑핵, 창백핵, 시상하부핵, 또 흑색질. 흑색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킨슨이라든가 그 저현증 환자. 흑색질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문제가 되면, 분비가 적게 되면은 파킨슨. 또 분비가 많이 되면은 그러니까 쟤는 흑색질의 문제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기저핵 문제잖아. 기저핵 중에서 하나가 흑색질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기저핵이 우리 파킨슨 걸린 분들 어때요? 운동 장애가 있잖아. 막못 올리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운동을 주관하는 곳이라고, 운동. 모든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미세한 뭐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이 여기서 하는데, 호르몬을 가지고 조절해. 도파민이라든가 뭐 가바, 신경 안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이제 미상핵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바라는 안정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여기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겠죠. 근육 긴장 이상증. 근육 긴장 이상증. 이게 디스토니아라고 그래요. 디스토니아. 이게 누가 좀 걸려 있어요? 그렇지. 이봉주 선수. 근육 긴장 이상증에 걸려가지고 뭐한 1년 이상 극심한 통증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몸이 이렇게 계속 휘어진다고 이렇게. 통증이 복부에 있다 보니까 휘어져가지고 펴지는 못해. 자율적으로 이렇게 펴야 되는데 안 펴지는 거야. 통증이 있고 근육 긴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계속 머리 이렇게 돌아가잖아. 한쪽으로 이렇게. 자기도 머리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헌팅병이라고 그래. 무도병. 이제 힐링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가끔 접할 수 있어요. 또 뇌성마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요거든요. 그다음에 틱장애. 계속 이렇게 뭐 움직인다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근육 긴장 이상증이에요. 또뭐 수전증도 마찬가지. 수전증 같은 거. ADHD도 약간 관련돼 있어요. ADHD. 그럼 대부분의 난치성 질환은 현대학으로 좀 곤란한 난치성 질환은
기저의 핵의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제 원인은 밝혀졌는데 치료법이 없는 게 문제야. 그렇죠? 뭐 파킨슨도 불치병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렇죠? 또 저혈증은 물론이고, 또 이봉주 선수가 그렇게 1년 이상 고통받고 있어도 기저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많이 이제 전명하는 의학자들이 내놓고 있지만, 내가 치료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으면 이미 나았겠죠. 또 정밀 MRI를 찍어보니까 뭐 척추 부위가 뭐가 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걸 제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이제 수술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확실할 것 같으면 뭐 이미 수술해가지고 나았겠죠. 완벽한 그 치료법이 없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설이야, 설.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어?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설을 얘기할 뿐이지, 의학 교과서에 매뉴얼로 나와있지. 좀 안화시키고, 어떤 도움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있지만, 이래가지고 완전히 치료된다. 치료법이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대뇌 변형, 뭐, 어떤 기저핵 부위는, 혈내장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약물이 안 들어가잖아, 여기나. 또 쉽게 이렇게 뭐, 개봉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선에 안 미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미지의 영역이라고. 이런 경우는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배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뇌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뇌 환자가 있을 텐데, 응? 자녀분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심상치 않게 뭐 저혈증 환자도 막 늘어나고 있고, 또 뭐 파킨슨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무도병이라든가 근육 이상증 이런 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병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조물주가 만들어 놨다고, 인간을. 그건 이제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 특히 과학적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걸까요? 이런 난치병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 또 과학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못 고친다, 이런 생각은 더 어리석은 것이고. 과학이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공통적인 생각, 재현 가능성, 이걸 고려해 가지고 이게 과학이다 비과학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에너지 과학이라든가 정신 과학은 없어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과학이 아닌 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비과학적인 게 더 많다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물론 과학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포기를 한다든가, 이거는 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과학 신도가 된 거지. 그러면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건 신도죠. 맹신.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과학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포기되어 버리잖아,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종교가 사실은 과학이에요. 과학. 어떻게 보면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과학 종교가 있어요. 예, 맹신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맹신.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 당연히 취해야 되겠죠. 그것도 한 부분이다. 전부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인식을 해야 되고. 신의 눈으로 봤을 때 엉터리 진리인 경우가 더 많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시대가 지나면 다 비과학적으로 될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다 깨진단 말이야. 지금 뭐 원자설도 깨졌고, 뭐 과학도 막 다 깨져가지고, 요즘에 무슨 과학이라고 합니까? 요즘에 양자과학이라고 그러죠. 양자과학도 깨질 수도 있어. 또 그냥 거기 맹신을 하지 말고 항상 개방적인 접근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관점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해결점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도 안 된다, 현대 의학으로도 안 된다, 이런 좁은 생각 때문에 생명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한을 풀어야 돼. 여러분들, 사람을 치유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제한을 풀어야 된다고. 모든 게 허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뇌 문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면 이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볼수 있는데, 현대화학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근본 원리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모든 질환은 단두 가지에서 발생한다. 그걸 원칙이라고, 원칙. 그거는 뭐야? 그거야말로 진리다고, 진리.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 에너지, 기. 기가 통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기가 있어야. 사람도 기가 없으면 생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가 통해야 되고, 일단. 그렇죠? 생명이 와야 되는 거야. 뇌세포가 아무리 형태를 갖추고 있다더라도 생명이 없어지면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야. 유전자 발휘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여러분들이 얼음 속에 있으면 생명 발휘가 안 돼요. 얼음 속에 있으면. 그러면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생명이 들어오려면.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지면 따뜻한데,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해봐. 기가 안 오지. 여러분, 아랫배가 혈액순환 안 된다고 생각해봐. 임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에 임신 안 되는 젊은 사람들, 복부하면 다 만져보라고. 다 냉증이 있어요. 그럼 무슨 생명이 옵니까? 복부만 따뜻하게 풀어주고, 한약 같은 거, 임신 잘 시키는 그 한의원을 가면은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처방한다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복부만 따뜻하게 길러줘가지고 풀어주고 생명을 흐르게 해주면 임신 못한 사람들 복부에 에너지를 넣어줘가지고 임신하게 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기, 생명과 산소. 산소가 있어야 열이 만들어지잖아. 생에너지를 얻잖아.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중요한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열이 안 만들어져. 기도 안 한다고.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가잖아. 그렇죠? 기라는 것은 천투성이에서 천투성. 어디든지 통해버린 거예요. 그냥. 조건만 맞으면. 기와 산소만 잘 통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 그냥 우주가 알아서 치유해준다고.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연치유사라든가 의사의 역할은 세포의 혈액과 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약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약물도 막히고 이런 데잘 통하게 해주는 약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은 혈액순환 촉진제가 뭡니까? 다그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 혈전을 제거해주고 태범약이 그런 약이라고. 그래서 이 뇌의 그 질환 치료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저핵에 기를 잘 통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줄 것인가? 이거를 잘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명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어요? 뭐 CST 배운 사람은 CST만 나올 것이고 자기 관점이 그러니까. 또, 복부 이걸 잘푼 사람은 복압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기출을 잘한 사람은 기를 쫙 발사하게 해가지고 또, 저기 통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또, 이렇게 그 소리선이라든가 이게 수행한 사람들은, 진동을 통해서 또 자극을 줄수 있을 것이고.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로마로 가는 길은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방편이라고 그러죠. 방편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게 기와 혈액을 다 통하게 하려면, 전체 이제 중추신경 이완을 시켜야 돼. 이거는 이제 경막 이완하고 관련이 있어, 경막. 경막을 이완됐는가. 이때 이제 CST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CST가. 경막 이완됐는가. 목뒤의 기저부를 딱 만져보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못 만지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점검해 보면 막힌 사람들은 안 들어가, 기저부가. 열린 사람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완이 됐다고 볼수 있어. 대부분 뇌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막혀 있어. 평균적으로 보면. 두 번째, 척수액 순환을 시켜야 돼, 척수액. 뇌척수액 순환을 잘 시켜야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뇌척수의 역할이 뭐 한다겠어요? 어떤 역할을 한다겠어?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설명해 주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뇌가 이렇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중구조. 이거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개의 막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막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물질이 순환을 한단 말이지. 여기 속에 뭐 네 개 뇌실이 있어요. 척수액 저장한 네 개의 저장고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계속 순환을 해. 이 순환이 아주 중요해, 건강에서. 이게 순환이 안 되면은 뇌세포에 플라그라든가 독소가 쌓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건 언제 하냐면 잠잘 때. 잠잘 때 이 뇌척수액이 혈액은 안 통하고 혈액은 뇌로 안 가고 뇌척수액이 가득 채워진다 했잖아. 글림프 시스템이라겠죠. 글림프 시스템. 그럼 잠을 잘 자야 돼, 일단. 그래야 뇌척수액이 착 청소가 되는 거예요. 뇌척수액에서 뇌세포가. 독소라든가 플라그, 이게 저절로 제거된다고. 이걸 이제 잘 시켜주는 게 이제 이게 에너지 CST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 CST에 대해서는 치유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 치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왜? 뇌척수액 순환이 안 되면 뇌가 치유가 안 되는데?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터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또, 뇌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려면 뇌와 복부는 음향관계에 있어요. 복부하고. 뇌 혼수 상태가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까요? 관장을 해요, 관장. 관장을 시켜버려. 그러면 혼수 상태가 돌아온다고. 그만큼 이 장부와 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이 복부에 독소가 가득 찬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독소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대로 올라가잖아. 이게 혈액 타고,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그대로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를 알려면 복부를 점검하면 거의 뭐 정확해. 복부 상태를 점검해보면 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복부를 풀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복부를 풀어라. 그 다음에 이제 기치를 올리, 기치료. 기는 노궁에서 나온다겠죠? 노궁에서 나오는데 두개골이건 뭐건 다 통과할 수 있어, 기. 그래서 기치의사가, 오랜 기치의사가 계속 뇌에다 기를 발사하면 웬만한 세포가 이완도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또. 통하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수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백회에다 기를 넣는 거예요, 안수치료는. 백회에다 탁 대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 목사님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뇌세포에 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과학적이라고. 이게 하나님 해준 게 아니라고. 누구든 잘 수 있는 거는 하나님 해준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신도들은 잘 모르니까, 아, 하나님 은총으로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예, 모르는 것은 다 뭐 하나님이 해준 걸로 또 뭐 부처님이 해준 걸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지식의 장난을 하려고 만들지. 근데 해준 사람도 모른단 말이지.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해준 걸로 알고 할 거란 말이지. 그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그것도. 앞서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안수치료를 잘했던 사람이 미국에는 뭐 간호대학 같은데 웬만한 대학교에서 기치료를 하잖아요, 에너지치료. 이걸 보고 저게 뭔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 뭐 기치료를 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아, 그게 이제 접촉치료, 에너지치료라는 걸 알고 아, 그때 깨달았다고 그러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유전자 학교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실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치료하면 효과가 더 있어요, 사실은. 안수든 뭐든 기치료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뇌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기치료의 기 능력이 고급 에너지가 나오도록 매일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수행의 능력에 따라서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일반인들은 파동 개정법. 이 파동 개정법을 유튜브에 공개해 놨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쫙 기를 마셔서 100회를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매일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100회에 기를 넣어. 이거 자가 기치료야. 100회에다가
그 다음에 온 마음을 같이 병행하라겠죠? 온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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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이거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달 정도만 열심히 해도 막 찌릿찌릿해져요, 머리가. 저기 파동개점 온 마음 이거라도 열심히 하시란 말이지. 이런 근육 긴장 이상증 있는 사람들, 또 뭐 ADHD라든가 뭐 조현증이든, 정신 있을 때 계속 하라고. 정신 날 때,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정신이라도 약을 먹고 조금 돌아왔을 때 푸지른 해가지고 이걸 뚫으란 말이지. 그럼 기와 혈액이 통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수액만 가지고도.